여기야, 주문할게요. 자, 자, 우리 랍스타, 불도장, 동파육, 짜춘건, 오양장육, 라조기, 고추잡채, 누룽지탕, 사천식감풍기, 샥스핀찜, 탕수육 주세요. 아, 건국어주도 하나 주시고요. 대짜루.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고. 큰 놈이. 아이고, 맛나다. 그러니까 작가 선생은 왜 안 먹는 게? 아, 저는 천천히 먹을게요. 어서 드세요. 아, 작가님. 정부청사에서 일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대형 총각이 그러던데.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뭐 그냥 글 써주고 있어요. 어, 그럼 나란 일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엄청 대견하고만 그냥. 아니, 뭐 그냥. 자. 어, 잠깐만요! 아이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네? 소스는 찍어 먹어야죠. 에이, 부어 먹어야죠. 그래야 탕수육에 소스가 배어들어서 부드러워지죠. 아, 참. 부드럽게 먹을 거면 고기를 왜 튀겼겠어요? 튀김이 눅눅해지는 건 튀긴 음식에 대한 모독이라고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탕수육은 원래 부먹이라고요. 유래는 당초육. 아편 전쟁 후 중국에 주둔하던 영국인들 입맛에 맞게 돼지고기를 튀겨서 그 위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부어준 거라고요. 그건 1840년대 중국식으로 했을 때 말이고 이건 한국식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음식이 배달 음식으로 토착화되면서 튀김이 눅눅해질 걸 고려해 아예 이렇게 소스를 따로 내줬다고요. 바삭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찍먹해야. 이 소리 들리죠? 응. 어휴, 간만에. 그렇게 먹네?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맛있다.
너무 빨리 먹는다. 샥스핀? 아이고 냄새 죽이네. 나 저기 아 너무 아 이거 돌리면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걸 몰라. 옛날에 해봤는데 잊어버려. 어, 그래, 맛있네. 아, 끝까지 버드시네. 센스가 없어. 맛있네요. 오. 아유 뭐냐 이 남자는 이놈이 아주 거시기에 좋은겨. 야, 이 동파육 또 비싼 열이로 보시겠네. 이제 그만 일어나실까요? 아 잠깐만요. 입가심으로 깔끔하게 오픈냉채 하나만 더 시키고요. 또 먹어? 아니 그렇게 먹고도 들어갈 자리가 또 있는겨? 여기요. 네. 네. 오픈냉채 하나 더 주세요. 세상에. 괜찮죠? 네. 따끈해. 와, 작가님 보기보다 많이 드시네. 저기 요거랑요. 요 요거랑. 네, 요거랑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인도에 계셨을 때 커리 많이 드셨겠네요? 아니요. 그냥 컵라면 먹었어요. 그게 나아서. 컵라면이요?
아니 그러면 이 커리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다는 말씀인가요? 카레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즉석 카레나 뭐 이런 거나 맛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라고요? 거기서 거기요? 그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7대 웰빙 음식 커리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면맥, 큐민, 강황, 정향 등 수많은 향신료를 배합해서 끓인 커리는 밀가루를 베이스로 한 카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 그래서 커리는 카레와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공기를 향기로 지배한다고요. 마치 경기장에 가득 찬 축구 팬들의 환호성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라운드가 뭐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에요. 프랑스 요리도 처음이고. 아 그래요? 아, 수지 씨 입맛에 맞아야 될 텐데. 자, 드세요. 네. 수지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 송로버섯이랑 캐비어 맛 느낄 새도 없었겠어요. 송로버섯이랑 캐비어요? 이게요? 아 이게 버섯 모양이 아니죠?
이게 그 분자요리라고 스페인에서 생긴 건데 음식의 형태와 질감을 과학적으로 재탄생시킨 요리래요. 아, 분자요리. 수지 씨, 그 다음에 서빙되는 요리는 천천히 제대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아셨죠? 어, 입안 헹굴 겸 뭐 샴페인 한 잔 하시겠어요? 네. 네, 여기요. 푸아그라를 잘라서요. 구운 바나나 넣고 마지막 네, 얹으면 한 번에 세 가지를 드시면 됩니다. 아, 썰어서. 아, 이게 푸아그라예요? 오늘 위가 호강하네요. 어떠세요? 맛있죠? 여기 주문이요. 안 먹고? 아, 너 설마 태국 음식도 처음이냐? 그나마 얘가 제일 익숙하게 생겼네. 야, 이거 컴플레인 해야겠다. 왜요? 아니,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세제 맛이 나. 아니, 그거는 레몬그라스랑 고수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이런 맛이라고? 이게 화장품이야, 음식이야? 아니, 뭐라고? 화장품? 화장품에만 향기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음식에도 향기가 필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니까. 화려한 색깔과 아름다운 모양을 눈으로 먼저 먹고, 대지의 따뜻한 향기와 바다의 신선한 향기를 코로 먹고, 마지막으로 입으로 먹으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속에서 고스란히 하나가 되는 거지. 이처럼 태국 음식은 시각, 후각, 미각 모두 만족시키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된 거야. 자, 이제 한번 먹어봐.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절로 하게 될 거야. 거쿤캅. 자, 이거는 뿌빠뽕 칼리.
오. 야. 와. 자, 쌀국수. 나도 이거 먹을래. 많이 먹어.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다. 이거는 야문센이라고 해산물 샐러드 뭐 그런 비슷한 거. 그만해.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먹으면 향이 엄청 세. 그거 그. 역시 나초도 찍먹이지. 소스는 역시 부어야 질리지. 와, 오, TBS랑 똑같다. 야, 비주얼 폭발이네. 여자들이 좋아하겠네 이거. 완전 작업주다.
와, 깜짝이야. 우와. 아, 훌륭한데? 멕시코 음식하면 브리또. 오.